안녕하세요. 올해 고3인 19살 톡투입니다. 고3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따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별로 고민이 되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주변에 가깝고 친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친구, 후배들인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PS, 누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고3 톡투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우선 추신, 마지막 추신부터 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생각을 막 정리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가라앉을 때까지 혼자 시간을 갖는 것 같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서 어떻게든 생각을 정리해서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돌아오죠. 고3 톡투님께서 보내주신 이 고민은,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파편들을 소중한 주변 사람들한테 좀 튀기게끔 내가 하는 것 같다,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소중한 친구들이다 라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이외의 모든 것에 최대한 들키지 않고 평온한 상태일 때처럼 그들을 대하는 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고3이시잖아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사사로운 스트레스를 넘어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정말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불안감은 커져가고, 하면 할수록 해야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공부를 매일매일 죽어라 앉아서 하는데 너무 지치고, 또 한시라도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부담감, 모든 것들을 고3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크죠. 예민해야 하고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일단 이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보다 수월하게 그 스트레스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정을 하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좋은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의 파편들이 괜한 곳으로 튀지 않게 노력을 하죠. 저도 사실 주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대학교 친구들도 싫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저도 이렇게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가족들한테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종종 느끼는데, 내가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괜한 곳에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저는 스스로 내가 진짜 멋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안 되고, 근데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해요.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3이라는 게 지치는 시기잖아요.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안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하고 대단한 일인 거죠. 친구들도 똑같이 고3이고 후배들도 똑같이 학생이고 비슷한 고민들과 비슷한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도 똑같이 힘드니까 그 부분을 잊으면 안 되겠죠. 수능, 시험은 곧 끝날 거지만 이 모든 소중한 관계들은 쉽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 친구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때는 아,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들과 응원들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고 싶은데 좀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나한테 주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톡투님께서도 진짜 소희 누나 말 들어보니까 이 시기에 얘들도 없고 동생들도 없고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재미없게 공부를 했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즐거운 일 하기에도 무기력한 이 시기에
지치고 언제 끝날까 싶고 그러실 테지만 지금 막판 스퍼트 착 올려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고3 톡투님들 곧 끝날 거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할 수 있다. 1화부터 지금 4회까지 촬영을 했네요, 벌써.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느끼는 게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이 생겨도 막 어차피 내 몫인데 굳이 말해야 할까? 혼자 해결하는 편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부담을 안 주는 일이고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 그런 제 가치관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털어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 고민이라는 거는 정말 내 몫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힘, 동력을 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털어놓음으로써 얻어지는 동력이 있어서 그 동력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해결해 가는 거죠. 저는 이 콘텐츠 촬영하면서 그런 동력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연을 보내신 톡투님 그리고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톡투님들 본인의 영역에서 힘을 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힘든 일도 함께 좀 조금이라도 나눴을 때 얻어지는 그 동력에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면서 행복한 고민들만 최대한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는 더 밝은 해가 뜰 거니까 기대하면서 또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화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톡투미. 안녕 톡투미. 우리 얼마나 걸렸어? 아 그래? 언니 편집하기 좋겠다.